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늘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은 너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이 너희 가운데에 이제 나타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약속할 수 있어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에게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나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손 하나 묻히지 않아,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아 이러고는 고무장갑만 사다 주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지만 본래 약속은 좀 다르죠. 남편에게 이런 약속하진 않았어요. 여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침밥은 굶지 않게 해줄게, 아침밥은 굶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는 베이글과 식빵만 가득 사다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하는 일을 떵떵거리면서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 없이 버텨라,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래.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 없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대신 염려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대신 염려해 줄게. 일어나,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눈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여기서 굶고 여기서 식량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싸우고 지금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냐하면 너희의 그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은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기쁜 표정을 지으라, 기쁜 빛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으세요, 밝은 표정을 지으세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나님 참 얄궂어요. 웃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웃으라 그러면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어서 이렇게 울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백성들이 막 좋아서 웃을 때는 너희는 너희 죄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라. 아니 웃을 때 웃는 게 쉬워요, 울 때 웃는 게 쉬워요? 웃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웃어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울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잔치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사람들이 이거 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훨씬 낫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할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울어라, 울어라, 내가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가난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울고 싶고 울어야 할 그때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뻐해라 그래요.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와 어쩌면 저렇게 화날까, 어쩌면 저렇게 기쁠까, 이러한 표정과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나,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굴에 기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부로 하여금 맨정신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인 텐데 지금 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쁜 빛을 바래요. 내가 연기자도 아닌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라고 할 때에 빛을 바라는 것, 여러분께 빛을 바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발광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몸을 태우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 전등을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건 발광하고 있어요. 발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빛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으니 그 빛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왔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바라긴 바라는데 저 전구처럼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반사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사체는 뭐와 같으면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을 태워서 기뻐지고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나한테 왔을 때에 그것을 잘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빛이 있어서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태워서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니 그것을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출 때에 필요한 것이 있지요. 자, 이 거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흠집이 생겼으면 제대로 모양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화장하는 거울 있죠. 그때의 화장하는 거울이 곡선이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흠집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예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반사하려면 판판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판판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까 일어나라 했을 때에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빛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반사체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악으로부터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3세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심히 전도해요. 베이 지역에는 14%가 되지 않습니다. 한인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4%, 전국 평균도 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교회는 수백 개인데 왜 전도율은 그렇게 낮을까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감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이 땅에 세움받은, 이미 세움받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만큼 지저분한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예비군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는 사랑에 들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잡고 기도하고 수련해서 또 사랑합니다. 또 껴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헤어져요. 우리끼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봤을 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보다 웃기고 우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눈도 의식해야 되지만 세상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침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빛을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죄의 모양을 버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